그래서 진드기는 봉충 속에 뚜껑을 봉해놓은 속에 들어가면은 약을 해도 약발을 안 받아요. 단지 봉충 뚝성 속에 들어있는 약발을 받는 거는 개미산밖에 없어요. 개미산. 개미산은 그 뚜껑에 숨쉬는 틈을 타고 들어가서 강산성이다 보니까 이걸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산을 하면은 가시형이나 이런 것을 잡는 데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살충제 농약은 봉충 속에 있는 거는 거의 안 죽습니다. 그래서 봉충이 봉하기 전에 봄에 월동 나고 나서 첫 번에 또 아니면 월동 들어가기 전에 10월 하순이나 11월 초나 이때에 약재를 봉충이 다 나왔을 때 허야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름에는 언제? 분봉군을 설치해서 신왕에 대해서 신왕이 봉충으로 변하기 전에나 이때 또 약재를 하고 또 아니면 분봉 나와서 새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요놈이 또 알까서 봉충으로 변하기 전에 요런 때 한다든지 요렇게 해야 제일 효과가 높습니다. 예방약은 없는데? 예방약은 평상시에 그냥 수시로 넣어주는 거죠. 수시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밀도를 낮추는 거예요. 100% 죽는 게 아니라 그럼 봉충 속에 있는 건 일부 살아있고 또 태어날 건 있고 나머지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죽고 그래서 자꾸 새끼가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왕스락에서 뭐 왕스나 만프골드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비로 된 것들이 그러한 약재죠. 약재인데 그래서 이거를 넣다 보니까 1년에 뭐 5차례 6차례들 막 합니다. 이거를 봄에 한번 하고 여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유밀기 때만 빼놓고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볼들이 가지고 들어가요. 이렇게 놓으면은 움직여서 이 안이 가서 5개 6개씩 쌓이고 막 그래요. 그럼 나중에 다 긁어내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약이 냄새 나는 게 약은 치사율이라 해서 이 진드기가 죽을 정도일 때는 효과는 있지만은 죽지 않을 정도일 때는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냄새만 피고 한마디로 내성만 기르는 거죠. 그래서 얼른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철사를 클립을 해갖고 꼈다 뺐다가 빼내기 수월하도록 그래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많이 팔았어요. 저도 아마 이것도 세계에서 최초예요. 내가 만든 게 예? 나는 뭐든지 하다가 불편한 게 있다면은 저걸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봐야지 하고 내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분봉받는 거가 됐든 이런 클립이 됐든 이런 터널이 됐든 제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실제 남보다 좀 앞장서서. 자 여기 늦가을에 남은 봉충은 강군에다가 계상을 올려서 출방하게 하고 약재 처리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벌을 100통을 기른다. 그러면 한날 한시에 똑같이 알을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늦게까지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알을 더 가는 게 있고 일찍 중단하는 게 있어요. 자, 일찍 중단하는 건 어느 게 일찍 중단하느냐? 세력이 좋아서 식량이 풍부해서 월동하는 데 이상이 없겠다 하면은 일찌감치 여왕벌이 알을 중단합니다. 어차피 내년 봄에 가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겨울을 일찌감치 시작해서 해요. 근데 약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월동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숫자가 적어. 개체수를 더 늘려야 돼. 그러니까 더 새끼를 좀 육아를 하자. 여왕벌이 자꾸 알을 가요. 그래서 약군일수록 늦게까지 알이 있어. 오늘도 어디 벌 보러 갔다 왔는데 지금도 봉충이 있는 거예요. 예? 세력이 약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봉충이 있다 그러면은 다 나와셔야지. 그러면 이제 지금 봉충이 있는 거는 봉충이 터져 나온 후에 진드기약을 해야 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지금서부터는 월동 포장할 때 되면은 진드기 약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 봉구가 형성됐을 때 어떠한 약제를 하든지 피해를 입습니다. 벌이 그만큼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봉구가 형성됐을 때는 약을 치시면 안 돼.
봉구가 형성되기 전에 약을 끝내야지. 봉구라는 것은 월동을 들어가게 해서 동그랗게 여기에 중간 앞쪽으로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머리 요새는 가서 열어보면 요게만 이렇게 있어요. 속으로 다 동그랗게. 이때는 약을 하시지 말아야 돼. 예. 그런데 100통 중에 5통이나 10통은 한 장씩 새끼를 기르던 봉충이 있다. 나머지는 95%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95%는 딱 약을 하면 약 효과를 빨리 잘 봐요. 그럼 나머지 거는 그냥 한번 하고서 말면은 또 요 놈을 표시해야 돼. 번거로. 그러니까 요 놈을 다 빼서, 봉충이 있는 걸 빼서 요 벌이 내 통에서 제일 좋은 거에다가 계상에다 올려. 이놈을. 또 저쪽 통에서 또 하나를 빼다가 또 여기다 올려. 또 이쪽 통도 빼다가 올려. 여기 다 한쪽에다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봉충이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다섯 장이 됐든, 열 통이 된, 열 장이 된다면은 한 두 통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아래 한 육몇 벌이나 이런 게 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 가만히 보니까 위에 새끼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버렸단 말이야. 이것도 갖다 여기다 놓으니까 요 벌들이 딱 올라와서 요거를 육아를 합니다. 여기 있는 벌들이 올라와서. 근데 날씨가 추운 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온을 좀 해 주셔야 돼. 보온을 해 주려니까 요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비닐로도 덮고 개포도 덮고 보온 덮개도 덮고. 이렇게 하면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요통에서 밑뒷벌이 올라와서 잘 나머지 봉충을 길러내요. 그럼 요놈이 이제 다 터져나오면은 요놈 한 통만 약을 하면은 진드기가 그래도 봉충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약제를 잘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한 통에다가 그냥 하나씩 있는 거고 한 번 하고서 끝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네 벌 전체에서 요런 거 몇 장이 진드기 씨가 되는 게 씨.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밀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봉충이 없을 때 한 마리라도 더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많은 경험을 하다가 얻은 상식이에요. 예?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이걸 아예 그렇게 빼서 죽여버려. 가능합니다. 죽이는 거 간단하게 빼서 놓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아깝지 않아요. 어? 늦자식인데. 그럼 요 놈이 늦게까지 살아서 나중에 효도 봐서 부모한테 덕을 줄 수 있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약제는 뭐 스트립을 해도 되고 분무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어느 건지. 아니면 요새는 날씨가 추울 때는 옥살산이나 또 아니면은 비냇물이나 이런 약재를 쓰시면 돼요. 자, 옥살산 종류는 산이 날아갈 때 약재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온도가 낮아야 돼요. 온도가. 이게 원래가 수산인가 뭐거든요. 옥살산이라는 게 수산이라고 하나. 근데 이거는 온도가 12도 이하일 때 약재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양봉학께서는 그런 것처럼 거 없이 그냥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개미산을 쓴다 하면은 25도 전후, 27도나 23도나 이때가 제일 좋은 개미산이 휘산이 돼서 진드기나 가시흥애를 죽일 수 있는 제일 효과가 좋은 때고, 옥살산을 쓴다고 할 때는 12도 이하인 약간 봉구가 살짝 형성되려고 할 때 이런 온도일 때 쓰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영하권위로 확 떨어져서 봉구가 형성된 이때가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3, 4도나 뭐 5도나 이런 정도일 때 봉구가 질 때 너무 빡빡하게 지면은 조금 안 좋은 게 뭐가 있을 것 같으냐면은 약이 들어가서 이 진드기 몸에
그 산이 냄새나 이런 게 전달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추우면은 벌이 그냥 빡빡하게 붙어요. 그럼 약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뒤에 아무래도 장애가 된다고 보면, 그래서 요 앞이와 뒤에 살짝 봉고지는 정도 이런 때 약제를 하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은 10도 이하이면서 한 3, 4도나 뭐 5도 이렇게 될 때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자, 요새는 또 추울 때 마지막에 되게 중국에서 들어온 복만 1호나 2호를 씁니다. 근데 대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속살만이라고 해요. 속살만. 왜 속살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원명이 속살만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한문으로는 우리가 읽으려면 복만 1호, 복만 2호. 근데 거기에 원재료명에 뭐라고 써 있느냐. 1호는 아미트라제. 아니, 참. 1호는 프로바이네이트. 2호는 아미트라제 성분이라고 돼 있어요. 되게.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중국에서 그러한 약재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왕스 같은 것도 여러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회사마다 또 아니면 중국의 전체 그런 약을 만드는 회사마다 1호는 프로바이네이트고 2호는 아미트라제다. 이렇게 정했다면 모르지만은 이걸 뒤집어 썼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집에서 1호가 쉽게 해서 아미트라제다. 에? 너희는 그렇게 쓰더라도. 제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제주도를 제가 71년도부터 한 십몇 년 동안 벌 가지고 다녔어요. 육지하고 제주도하고 틀리는 말이 있습니다. 에? 이제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긴가민가 한데 호미를 낫이라고 하나? 거기가? 하여튼 이름이 틀리는 거예요. 육지하고 비슷비슷한 농기구인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걸 육지에서 하나 사가지고 가다가 구해서 이거 가다가 뱃멀미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잊어버렸구나. 에? 그래서 쉽게 해서 육지선 홈인데 여기는 낫이라고. 에? 이름을 내가 지금 저 그런 게 한 두 가지인가 내가 그때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오래돼서 긴가민가 하네. 근데 하여튼 비슷한데 농기구가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에? 그래서 아 이게 아마 그럴 확률이 제가 볼 때 높아요. 가지고 가면 배멀미하고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 잊어버려서 이게 이제 전파돼서 그게 고착화 된 거죠. 그랬을 때 이것도 약도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 안에 원재료명을 자 지금 얘기했던 이런 거는 대개 프로바인네이트 농약 그 성분이 원료입니다. 예. 그리고 아미트라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마이탁 마이탄이라는 농약이 나왔어요. 과수 응애 잡는 약. 요게 주원료예요. 앰플병 조그맣게 주사병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0.5cc 정도 들어있다가 지금 1ml, 2ml 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요새 또 나오는 것 중에 6호 나오는 게 있어요. 6호. 뭐냐 요거는 무슨 산이라고 돼있더라? 그거는 저 개미산. 예, 거기다 무슨 산이라고 써있는데 예, 요거는 개미산이 했는데 요것도 내내 거의 1000대1로 타서 쓰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개미산을 쓴다 하더라도 날씨가 찬때 허면은 효과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걸 쓰시면 안 돼.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런 아미트라제나 프로바이네이트에 똑같은 약처럼 쓰시는 양봉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효과가 월등히 떨어질 수 있다. 죽긴 죽더라도. 그럴 수 있다. 대개 1000대1 정도 이렇게 써서 하도록 했는데 조금 강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2 미만으로 쓰면 안 됩니다. 10% 더 이상 강하게 쓰면 어떻게 돼요? 벌이 피해를 입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있고 자 우리나라 농약을 가지고
거의 똑같다니까 쓰면은 요거는 1000대1 타면은 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00이나 1500대1 이렇게 타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옥살산이나 연기나 이런 거로 할 때는 3cm 내지 4cm 이 소강대 넓이만큼씩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지금 뭐를 내가 약재를 옥살산이나 이런 걸 한다 훈증을 한다 하면은 소비를 막 이렇게 벌려 그러면 소비가 다 떨어지잖아요. 연기가 이 안으로 훅 가기 좋게끔 이래야 효과가 높아집니다. 허기는 나쁘지만 자 70년대만 해도 다 이런 식으로 약재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걸 딱 붙여놓고 볼이 쫙 달라붙은데 이 안으로 연기가 지나가는 게 현찬죠. 그리고 약을 넣어서 연기를 필 때도 넣고서 어떻게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연기가 출입구로 막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입구를 적어도 한 15분 내지 30분 정도를 막아놓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연기가 다 소진될 때까지 그래야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예예 안 죽는데 뭐 일부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죠. 일부가 약간은 뭐 저런 것도 일부 손상이 일부입니다. 조금씩은. 자 가시형에는 1961년도에 필리핀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92년도에 중국벌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진드기보다 한 4분의 1 정도로 대충 적은데 진드기는 개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거꾸로 쌀처럼 생겼어요. 쌀처럼 이렇게 찌더렇게 약간 생겼습니다. 예. 또 요거를 구경하려면은 지난번에 보셨듯이 봉충이 막 터져나온 자리 왜? 봉충이 터져나오기 전에 그 속에서 생활하던 것이 벌이 터져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소비를 보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소비를 벌을 털고서 햇빛이 다 비춰보면은 해를 싫어하니까 막 빨리빨리 움직여 조그만 게 막 뭔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 그게 가시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봉충이 막 터져나올 것을 아깝지만 칼로다가 싹 헐고 소비를 탁탁 옆을 치면 나와요. 백지 깔고서 깔아놔 보니까 벌 몸뚱이에 뭐 붙어 있는 것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면 조그만 게 이게 가시형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평균 겨울철에 5도씨 이상 되는 데서는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충분하게 그냥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제주도서부터 옛날엔 제주도다 남해안 쪽만 평균 5도씨 이상 되니까 거기서만 생활한다고 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교수들이 그랬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안 해요. 지금은 강원도 산골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딘가 붙어서 바퀴벌레가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살아오면서 뭔가 생활 환경이 바뀌는 데서도 살아남은 것처럼 요 가시형에도 옛날에는 평균 5도씨 이상 돼서 새끼가 알이나 유충이 있는 데서만 살았는데 없는 한국에서도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어디 항문에 붙어서 파먹고 사는지 어디 더 여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체액을 빨아먹고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요놈들 나름대로 또 살아가는 뭔가 방법을 찾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봄에 한 쌍이면은 가시형에는 6일이면 성충이 돼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1년에 근 20회 가깝게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일 단위로 계산하면 그러면은 한 쌍이면은요 2,000마리도 더 돼요. 한 번에 3마리씩만 난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항시 밀도를 적절히 늘어나면 꺼버리고 또 밀도를 늘어나면 꺼버리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자꾸 중간중간에 약제를 해주셔야 돼요. 옛날에는 봄에 한 철하고 그냥 가을철까지 가도 월동을 나는데 지장 없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진드기나 가시기 때문에 남아나지 않아요. 벌이. 자 여기 보시면은
가시형에는 6일, 또 진드기는 10일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최승현 교수가 발표해 놓은 겁니다. 예.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응애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응애 약이라고 그랬어요. 예, 응애. 예? 예. 예. 틀리지. 응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진딧물도 하나의 응애거든요. 예. 근데 진딧물 종류는 대개 가물을 때, 온도가 높을 때 많이 생깁니다. 응애류가. 예. 이 식물에 붙는 응애는 내가 보면은 그렇지만은 여기는 원래 종자가 있던 게 벌이 번식을 많이 하면 계속 그 안에서 알 까고 또 그놈이 또 유충이 됐다가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새끼를 중단을 하면은 번식을 못해서 얼마 안 늘어나지. 대신에 번식을 안 하면은 벌도 세력이 약해서 못 쓰게 되죠. 에, 그래서 요놈은 겨울 날 때는 벌 치액을 붙어서 치액을 빨아먹고 근근히 살다가 일부는 늙어서 죽는 것도 있을 것이고 체력에 딸리는 건 죽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자기들 나름대로 생존을 하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기후보다는 벌이 번식을 많이 하면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밀도를 줄여줘야 된다. 왜? 한 번이 세 개 내지 다섯 개씩 안 난다고 했으니까 세 마리씩만 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서 한 마리가 있을 때 두 번 새끼를 친다고 하더라도 세 마리, 세 마리가 아홉 마리, 아홉 마리가 스물일곱 마리. 그 정도는 내 벌 한 통에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령 500마리가 있다. 500마리에서 한 배 치니까 1500마리. 1500마리, 4500마리. 이러면 그때는 벌이 완전히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숫자를 많아지기 전에 자꾸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날개가 심하다. 벌통 앞에 여러 마리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 진드기나 가시형의 피해가 상당히 심한 수준에 왔다. 벌이 절단 날 수 있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이런 상태가 왔다 하면은 빨리 약제를 다른 일 제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나 월동벌을 만들 수가 있지. 옛날에 중국 가시형에 와서 심하게 피해를 줄 때 벌 배통에 몇 마리 남아요? 몇 통? 10통밖에 안 남아요. 다 절단 나서 때려 합치고 때려 합치고 해봐야 다 절단 납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번식력이 강하고 피해를 많이 줘요. 예. 자, 비냇물은 이 약재가 옥살산인데 이게 소방 속에 예, 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육아가 지장이 있습니다. 봄 같은 때 분무기로다가 분무한다든지 하면 육아가 월등히 떨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봄에 하는 것보다는 가을 식량이 꽉 찼을 때 하면은 소방에 약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온도가 낮을 때 하니까 12도 이하에서 효과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월동 식량 준 후에 봉구가 형성되기 직전에 약재를 쓰는 것이 약간 봉구가 형성될 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세요. 많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2,000마리나 이 정도 떨어지는 거죠. 이 정도 벌통 바닥에 다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다 신문지 깔고서 그놈을 다 신문지를 살짝 흘리지 않게 주선해가지고 다 태웠어요. 그때 다 이런 걸 수없이 봤어요. 얼마나 떨어지는데 어느 한쪽에는 그냥 아주 빨갛게 떨어집니다. 많은 거는. 자, 진드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쪽에 발이 네 개씩, 세 개인가? 예, 이렇게 있고, 요 촉각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갈색을 띕니다. 요건 가시형이가. 근데 요거는 요거의 4분의 1 정도 크기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형태도. 이건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는지. 자, 여기 날개를 자세히 보시면은, 날개가 여자들 파마한 것처럼 꼽실꼽실 합니다. 자, 어린 벌이 다 여기가 시커멓고 여기가 검은색을 띠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다 이게 진드기나 가시형애가 윙바이러스를
옮겨서 생긴 질병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많은 거는 이렇게 보입니다. 수풀 자른 번데기 안에 뻘겋게 보이잖아요. 네? 뻘겋게. 자, 근데 수풀은 방이 크다 보니까 이 여 가슴보다는 이 꼬리 같은 데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잘라보면은 이런 꼬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또 공간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많이 붙어 있어요. 이쪽 아래쪽에, 예, 머리 반대쪽에. 이거는 뭐 여쪽 저쪽 산지에 있는데, 예, 나중에 다 크면은 그쪽에 있습니다. 자, 요새 겨울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마디 속으로 쏙 겨 들어가. 예, 파고 들어가. 여기 한 3분의 1, 4분의 1 밖에 안 남습니다. 쏙 들어가면은 얼마 안 남아요. 어떻게 보면 약을 해도 약발을 적게 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약제를 하는 것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래서 봉구가 형성되기 전에 봉충이 다 터져 나온 직후에 바로 하면 이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워가지고. 근데 날씨가 추워서 추울수록 이놈들이 겨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한 자리에서 계속 치액을 빨아먹는 거죠. 치액을 빨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에 이놈은 영양이 실조가 된다 할까? 계속 치액을 뺏기니까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죠. 사람도 빈대가 붙어서 이렇게 빨아먹는다고 쳐봐요. 긁고 난리가 나지. 이 벌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벌이 가만히 봉구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견디다 못해서 봉구를 탈출해서 나오니까 진드기가 붙어있는 벌이 월동을 날 때는 그 봉구에서 이탈해서 죽는 벌이 생깁니다. 그래서 월동 성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월동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을 잡아줘서 상처가 나물어서 들어가도록 하여갔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개미산철인데 어쨌거나 가시흥에는 봉충 속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봉충 속에 있는 알이나 유충이나 성충을 죽이는데 개미산이 제일 효과적이다. 개미산을 강하게 쓰면 출입구 앞에 있는 풀이 누렇게 죽습니다. 그 냄새로 인해서 출입구 앞에 다 죽어요. 개미산이. 자, 그래서 농도를 60% 정도, 그냥 2대 1 정도로 허시는데 원래는 하루에 7 내지 10ml 정도가 휘발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양봉인들이 그 정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상은 30에서 50ml라고 이렇게 허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벌통의 크기, 벌통의 세력, 또 허는 시기 따라서 양을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공식이 딱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온도가 25도 전후로 허락했는데 때로는 28도, 30도도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뭐 17, 18도 낮은 온도도 될 수도 있고 또 벌통이 우리나라 벌통이 적은 거는 스티로포통이 7매서부터 또 큰 거는 12매까지 있어요. 또 출입구도 어떤 사람은 높고 낮고 출입구를 조금 많이 열어놓고 길르는 사람 좁게 열어놓고 길르는 사람 다 타이가 틀려. 자, 그러면 출입구를 높고 넓게 열어놓으면은 약이 자꾸 출입구로 빠져나가니까 이 안에 농도가 약해질 수 있고 약하면은 피하가 적을 수 있어요. 대신에 효과는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도. 또 오늘은 건조해가지고 습도가 뭐 20, 30%밖에 안 된다.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구름 끼고 저기압이라서 60%, 뭐 80% 되는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은 뭐 80%, 90% 되는 날도 있고 그러면 여기 휘발되는 양이 또 틀려요. 휘산되는 양이.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절대로 허시면 안 되고 또 아니면은 사양을 시키고 나서 이 안에 습도가 많을 때도 허시면 안 돼. 개미산은. 습도가 많으면 이게 증산이 증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약한 거를, 그러고, 기왕이 없나? 또 안 갖고 왔나 보네. 자, 제가 아기 기저귀를 많이 쓰라고 했는데, 신생아 기저귀를. 뭐, 기왁이라고 해서 요만한 게 기왁이 파는 거 있어요. 또 전에 이만큼 크게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이 기화하는 종류 따라 틀립니다. 한 번이 넓은 데서 확 분산되면은 약이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이 되고, 조그만 데서 나오면은 약이 지속적으로 오래 날아가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개미산의 농도가 이 안에 공기 중에 1%를 6시간 지속되면 벌한테 피해도 적으면서 진드기가 봉충 안에 있는 게 죽는다 돼 있어요. 그 맞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올해도 해봤는데 아기 기저귀를 이만큼 쓰는 거예요. 아기 기저귀 이만큼 씁니다. 이 갓 쪽에다가 쭉 개미산을 20ml니까 피해가 많이 가는 거예요. 20ml나 해도 15ml 해도 피해가 가. 그래서 나중에는 10ml만 했어요. 10ml만 넣고서 아기 기저귀를 딱 덮어놓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어쩌나 가을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가시흥애가 있었던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가시흥애는 일단은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10ml 냈다. 그래서 너무 약을 뭐 이렇게 30ml, 50ml 보통들 해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벌통이 적다든지 세력이 약하면은 10ml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근데 기화기 종류 따라 틀려요. 기화기가 적으면은 조금 더 해서 지속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뭘 쓰느냐 하면은 이 보온덮개 있죠. 월동할 때. 여기다가 약을 이렇게 연십자로 아니면은 이렇게 뺑돌로 약을 갖다가 주사기로 뿌리는 거예요. 여기다 계산 같으면 50, 단산 같으면 30ml. 근데 이 사람은 원액을 한다, 이게 자기는 85%짜리. 그런데도 안 죽는 것 같다. 이상하다. 안 죽는다는 게. 근데 어쨌거나 이게 또 이런 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면, 이거는 공기가 안암파시로 통하거든요. 아기 기저귀는 위로 비닐로가 덮여서 약이 휘산인 데서 날아가지 못하는 방면에 아래로만 나가고, 이런 거는 위로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환기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넓은 면적으로 덮어주니까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피해는 그렇게 안 오더라 하는데, 저도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쩌거나. 그래서 나중에 대신에 이거 나중에 월동 들어갈 때 덮으면 안 좋지 않느냐, 냄새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냄새는 없다. 그런데 일부는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기 기저귀를 쓰고서 그냥 채곡채곡 놔두면은 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중에 쓰려고 하면 또 나요.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이 중간에 비닐은 없지만은 약간의 이것도 남을 수는 있겠다. 남은 것을 월동 들어갈 때 덮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약제만 하는 보온덮개를 별도 쓴다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보세요. 아, 덮는 거죠, 뚜껑은. 뚜껑은 덮는데도 이 환기창이 있잖아요. 이런 데로도 나갈 수 있고, 기왁이나 아기 기저귀는 위로는 약이 못 날아가게 돼 있잖아요. 아래로만 되게. 마른 개미산이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만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위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뒤 공간에다만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들이 움직이면 기류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을 해보시고 쓰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게 뭐 1.5대1, 2.5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2대1에 그냥 맞추시고
하시도록, 이렇게 기억을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세가 기저귀는 요 중간에 꼬무줄이 없어요. 요게 산부인과 주변에 약국이나 병원에다가 뭐 이런 데서 의대 오면은 살 수가 있다 그래. 올해도 뭐 한 두 포대 정도 여기 포대로 이렇게 비닐로 봉지에 했는데 한 80개인가 100개 들었거든요. 하나에 한 만 얼마인가 몇 개 안 씁니다. 하나에 100원 꼴 좀. 이거 하나 사면은 몇 년 써요. 몇 년, 수년간. 비만 안 맞히면. 자, 요런건 방독면. 요거는 주사기 60ml 했다. 자, 요거는 방독면에 메토 연기를 막는 게 있고 냄새를 막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 따라 이게 62호가 맞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은 기관지가 망가져요. 폐가 망가져요. 그래서 꼭 쓰고 강산성이기 때문에 독극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방독면을 쓰고서 마스크가 아니라. 네. 온도는 25도 전후가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해주시고 2대1로 쓰시고 연속해서 쓰지 않도록. 여기 아까 56.6%인데 이게 그 압력 계산을 하면은 이게 전에 그런 걸 알지 못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압력 계산을 하면 이게 60%가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60%. 56.6%가 60%. 그래서 10ml서부터 30ml 단상, 계상은 한 50ml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옥살산인데 옥살산도 이게 수산의 일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통에다가 1g을 태우시면 돼요. 1g. 예. 이게 먼저 사진이 없나? 이 사진 이게 그전 거라 없네. 옥살산은 되게 어떻게 됐냐면 전기로다가 해서 이 안에다가 자루가 찌달아서 요 동그랗게 여기다 옥살산을 1g을 딱 붓고 여기다 쑥 넣으면은 거기서 뜨거워서 타는 겁니다. 연기가 볼통에서 모락모락 나가지고 여기 1g에 탄 연기가 여기 참어는 진드기를 죽이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새 또 뭐가 있어요? 훈연기다가 옥살산을 넣고 훈연기 안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히터 장치가 있어서 거기서 뜨거워서 터서 연기가 나오면 그놈을 여기다 넣고서 멀리서 이렇게 길게 해갖고 연기를 푹푹 몇 번 늦어서 적당량의 1g 정도가 연기가 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또 아니면은 뭐 커다랗게 기계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이렇게 있는데 너무 기계가 커서 개인이 살 수가 없고 좀 불편해요. 예. 그래서 그런 기계는 뭐 특수하게 뭐 집단위로 뭐 벌을 하는데 아니면은 쓰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훈연기다 한 거는 그냥 넣으면은 이 옥살산이 타감에 재가 나와. 재가 나온 게 벌 방 속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약재가 잔류가 돼. 그래서 물을 거쳐서 가면은 그런 재가 물 속에서 거품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단 거기서 걸러져요. 그래서 그런 또 아이디어를 내가 제공을 해줬어요. 그거 만들어 파는 분한테. 그랬더니 얼른 또 물을 거쳐서 하면은 또 이 옥살산을 훈연기를 하니까 또 뭐가 있어요? 김이 뜨거운 게 확 들어가니까 이 김에 뜨거워서 벌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물을 거쳐서 가면 물의 온도로다가 다시 온도도 떨어지고 채도 거기서 흡수가 되고 이런 점이 있어서 그것도 뭐 단지 써보니까 양을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연기를 얼마큼 넣느냐가. 예, 예. 조금 전에 비냄벌은 옥살산이 주원료니까 이것도 약간 봉구질 때 쓰시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플로마이네이트라는 게 이게 어떤 농약의 이게 또 원료예요. 원료. 그래서 옛날에는 뭐 중앙 피투니, 피투라고 해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 사업으로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또 뭐 외국에서 바이바를 프루메스이라는 약제, 아미트라제. 이것도 요게 지금 속살만 2호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또 마이탄이라는 농약의 원료고. 구마포스는 이것도 지금도 나오는 건데 페리진이라는 이런 저 점점 이렇게 해갖고 뿌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 물에다 타서 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괜찮아요. 개미산도 있고. 자, 이것도 뭐 폴벡스바 옛날에 한참 나오다 요새는 이제 잘 안 듣는다 해서 지금 나오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갖다 팔질 않습니다. 또 심야졸이라 해서 뭐 바로킬이나 바로킬피 이런 것도 지금도 아마 이게 나오는 걸로 알아요. 요거 갖다 대표적으로 어디다 쓰느냐? 화분떡에다가 요 약을 타서 화분떡을 만들어 놓으면 그 화분떡을 유충이 먹고 유충이 그 이 약 성분 때문에 발육을 지장을 받게 해서 죽이는 이런 또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렇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피토리라는 것도 있고 이건 설탕 용액 이 아피토리 그러네 이게 아니고 아피토리 설탕 용액에다 타서 주는 건데 이거를 화분떡 같은 데다 주어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티몰이라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80년대나 이런 때는 신등전 훈안이라서 이것도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예. 이것도 네모진 이 두꺼운 여가지 같은 데다가 가운데다가 빨갛게 약을 묻혀서 그놈을 태우는 거예요. 연기가 나가지고 출입구 막아놨다가 이렇게 하는데 70년대 이때는 이걸 많이 썼습니다. 80년대 신등전 훈안지. 또 여러분들이 밀강 껍질 있죠. 밀강 껍질 속에는 제가 그 성분 이름을 내가 금방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훈연기다 넣고서 태워서 여기다 연기를 밀어넣으면은 진드기가 죽는다 그래요. 진드기가 상당히 그것도 효과가 어지간히 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친환경 약재라고 해야하려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요거는 진드기가 웬 말이나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한 열댓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자, 봄에, 봉충에, 가을에 나무 있던 거 있죠. 조금, 손바닥만큼씩 있던 거. 요 놈을, 죽은 거를 깎아가지고 싹 털어봤어요. 금방 깎아서 털었으면 요게 하얗게 깨끗하게 보였을 텐데, 깜빡 잊고 나도 오래 있다가 한번 털었어요. 그놈을 그래서 이거 다 죽어서 썩은 것처럼 색깔이 진한데 여기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내가 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열댓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봉충이 요 손바닥만큼 있던 거에서. 그러니까 봄에 손바닥 반만큼씩 있는 게 하나의 진드기나 가시흥의 씨앗의 온상이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김은응애인데 우리나라는 이 응애가 없습니다. 중국은 있는데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벌의 배에 요 옆구리에 보면은 순꾼형이 다 하나도 있어요. 순꾼형이 한 마디마다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 순꾼형에서 사는 응애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약재를 친다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보기에 무섭게 생겼잖아요. 예? 이게 치액을 빨아먹고 사는 거죠. 예? 성충이.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마디마디에 군형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순군형이 있습니다. 자, 또 교육을 할게요. 자, 이제 특히나 벌 처음 오면은 가을에 장수말벌이 와서 일명 왕퉁이라고도 합니다. 장수말벌, 말벌 중에 제일 큰 거.
이것도 이제 나라마다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저 장수말벌이 있는 나라가 있고 장수말벌이 또 없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와서 꿀벌을 꼭 죽여서 피해를 입혀요. 자, 벌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몇 통 죽이면은 뭐 없어졌나 보다 우리부터도 그러는데 벌이 뭐 열 통 미만인 사람이 와서 저거 몇 통 피해오면은 진짜 그게 양봉의 전재산인데 아깝죠. 예, 그래서 뭐 세 통 가졌는데 다섯 통 가졌는데 싹 전멸시키면은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 말벌은 그 꿀벌을 잡아먹는 거예요? 꿀을 먹는 거예요? 잡아먹고 꿀도 먹고 번데기도 가져갑니다. 새끼 유충도. 예? 두루두루 다 먹어요. 잡식성이라서 원래 자기들이 말벌들이 먹는 거는 탄수화물이 쉽게 해서 썩은 거, 썩은 거라고 하긴 뭐지만은 발효된 거. 발효된 탄수화물을 먹어요. 그래서 시크름한 거. 자, 참나무가 상처가 난 데서 수액이 나오면은 거기서 거품이 부글부글 이감에 거기는 장수풍뎅이라든가 말벌이라든가 뭐 파리루라든가 여러 가지가 달르버텨요. 사슴벌레라든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어린 유충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벌레도 잡아다 먹이고 매미도 잡아다 먹이고 여러 가지 먹이다가 꿀벌을 잡아다가 그 중에 일부를 먹이는 거예요. 꿀벌에 어디 걸 잡아가요? 가슴살만 떼요. 가슴살. 가슴은 살로만 이루어졌으니까 머리 떼내고 날개 떼내고 배 떼내고 가슴살만 갖다가 새가 먹이를 갖다가 주듯이 유충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마리씩 잡아다 먹이면 좋은데 이놈의 장수말벌은 처음에 가다가 와서 통째로 공격을 해요. 왜? 그 안에 유충이나 또 아니면은 번데기나 이런 걸 또 아니면 꿀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는지 이상한 버릇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벌을 다 죽이고 나면은 아주 들어가서 그 안에 유충이나 번데기를 다 훔쳐가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다 죽이고 나서 벌이 나오지 않으면은 또 옆에 통으로 가서 또 공격하고 옆에 거 다 죽이고 나서 안 나오면 또 공격. 일부는 들어가서 거기서 번데기나 유충을 물어갑니다. 일부는. 근데 어쨌거나 이 장수말벌이 오면은 공격이 심해져요. 그래서 요 처음에 올 때부터 잘 근데 어느 날 언제 올지 몰라요. 대개 말벌이 장수말벌이 공격을 많이 하는 거는 아침 일찍 또 저녁 때가 조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양지보다는 음지가 조금 공격 빈도가 조금 높고 빨리 올 때는 7월 하순 또 늦게 오는 거는 11월 초 봉구가 형성돼서 벌이 안 나오면은 자기들도 월동잠을 자러 가야 하니까 안 와요. 봉구가 형성되면. 그래서 똑같지. 그리고 요새도 봉장에 보면은 그 땡비 종류. 땡비는 요새도 옵니다. 추위에 좀 강해서. 파란 거 있죠. 쬐끔한 거. 예, 여기 땡비라고도 하고 옷밭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땅벌이 요새도 와요. 많이. 근데 아직 월동잠을 자러 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일벌이나 숙벌은 죽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이 많다든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 대개 일반 말벌은 추녀나 비가 안 맞는데 창고 빈 창고라든지 절간 같은데 그 아래 추녀 같은데 이런 데 잘 지어요. 또 이런 그 단독주택도 뒤쪽에 사람이 안 댕기는데 이런 추녀 밑에다 진다든지 또 아니면 나무가 다복하게 가지가 많은 데다가 이렇게 덤불려서 비를 조금 피해감에 이렇게 짓는다든지 하거든요. 근데 이 등검은 말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경남 지역 부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전국으로 번져서 올해까지 남한 전역에 퍼졌어요. 자, 제가 파주에 가서 강의감에 물어봤더니 여기도 보인다. 올해. 작년까지는 안 보였는데 작년까지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포천서도 물어보니까 거기도 보인다. 연천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도 보인다. 그럼 이제 연천, 파주 갔으면은 거의 다 간 거예요. 인제나 또 아니면은 저쪽에 양구나
거기는 내가 가서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다음에 내가 기회 되면은 이제 물어보야겠죠. 그러는데 어쩌거나 이 흑등말벌이 와서 제일 피해를 많이 줍니다. 장수말벌보다도 더 피해가 큰 게 흑등말벌이다.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거가 오기 전까지는 장수말벌이 제일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혼자 말른 디엄이라든지 옛날 초가집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박스더미 속이라든지 어딘지 모르게 낙엽 속이라든지 춥지 않은 데 들어가서 이 꼬치처럼 이렇게 풀을 씹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이불처럼 뒤집어 쓰고서 월동을 납니다. 그래서 뱃속에다가 영양분을 충분하게 저장을 하고 겨울 동안 잠자는 거예요. 뱀이 뱃속에다 영양분을 유랑이라고 해서 기름덩어리를 여러 개 저장해야 겨울을 나듯 또 곰도 피하에다가 피부에다가 지방을 잔뜩 오수리도 그렇고 지방을 저축해서 월동을 나는 겁니다. 월동 잠을 자고서 그렇게 하는데 벌도 어쨌거나 가을에 월동 잠을 들어가기 전에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를 묻어먹는 겨울 나감에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죽는 게 꽤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는 게 과연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뭐 1, 20%밖에 살아남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얼마나 살아남지 그거는 아마 지역 따라서 틀릴 거로 봅니다. 지역 따라서 강원도 같은 데 월동 기간이 길은 데는 그만큼 영양을 많이 축적해서 잠을 자야 그래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남쪽에서 월동 기간이 짧은 데는 빨리 깨어나서 봄에 또 먹이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보다는 더 영양이 적어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자, 잠에서 깨어나면은 대개 진달래 꽃필 때부터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통상 경험을 해보면 아가씨 꽃필 때까지는 거의 여왕벌 혼자 집 짓고 집 짓는데도 찾아댕겨야 되고 또 자기가 먹고 살 먹이도 구해야 되고 또 이제 집을 지을 때를 찾아서 집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알을 낳고 알 낳으면 부화해갖고 유충이 되면은 먹이를 또 구해다 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집니다. 예? 좀 뻘건 황토 같은 거로 다 한 것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종발처럼 만들어서 짓고 이놈을 자꾸 잘고 넓혀가요. 안에 새끼가 숫자가 늘어날수록이 뜯어서 앵겨서 자꾸 덧붙여서 이렇게 해가거든요. 그래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 요 처음 새끼 난 것들이 태어나면은 요게 먹이를 이제 성충이 돼서 먹이를 먹으러 구해러 다니면은 그때서부터는 여왕벌이 집안에서 알만 낳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아가씨철까지 계속 이어져요. 네? 이 중부지방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가씨 때까지 최대한대로 잡으면은 여왕벌을 포획하는 거나 마찬가지. 또 아니면은 가을에 10월달에서 11월 초에 11월 중순이나 하순 11월 초에 요때 잡으면은 말벌에 여왕벌을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포익 저 말벌 트랩으로 잡은 것을 몇 년 전에 농촌진흥청에다 보내서 내가 이게 암놈인지 참 여왕벌인지 일벌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배를 해부해서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거기다 의뢰했더니 한 잡힌 것 중에 30몇 프로가 여왕벌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을에 늦게 최대한 들어 잡아주시는 것도 내년 봄에 말벌, 여왕벌을 잡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오면은 7월 하순서부터 공격이 시작되더라. 자, 요거는 진주 촉성루 있는데 남강 주변에 거기 공원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큰 나무 꼭대기다가 이게 흑등말벌이 집을 진 건데 결국은 한 10m 이상의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아주 높은 데다가 나무 꼭대기에다가 그래서 가지를 집안에다 넣고 저렇게 딱 지어서 태풍 와서 바람이 불어도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래. 그래서 요새 이제 소방서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 말벌을 제거해 달라고는 이제 소방 호스를 끌고 저 말벌집 있는 데까지 가서 수압 센 거로다가 그 높은 데를 쫙 해서 저놈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죠. 물로다가. 그렇지 않고 올라가서 할 수도 없어요. 일부는 내가 만든 말벌, 참, 저기, 체봉기라고 해서 분봉받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갖고 와서 뵀죠. 예. 요 놈이 이제 14m 짜리가 있어요. 예? 지금 갖고 왔던 건 10m 짜리고, 14m 짜리로 그 놈이라가 저거를 저 근대려서 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신다고도 여러 사람 사갔어요. 예, 높은 거로. 자, 우리나라에 2009년도, 10년도 이때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북 전남까지 분포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까지 다 왔다. 이렇게 강원도까지도 왔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프랑스에도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전에서 세계 양봉대회가 열렸을 때 거기 사람이 하나 와서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프랑스 전역에 85%가 번졌대. 이 흑등말벌이.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아주 죽었다고 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표하는 걸 들었더니 한 개체가 가을에 여왕벌을 500마리 만든대. 흑등말이 500마리. 예? 그러니까 그 놈이 다 살아남는다면 500배씩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어마어마하게 번식 속도가 높은 거죠. 자, 근데 월동 나감에 많은 벌이 아마 영양실조로 또 추위로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자, 그래서 농약 원액을 등에 붙여서 날려보내는 것이 이것저것 많이 해보니까 그 옛날 선배들은 다리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농약을 붙여서 날려보내라. 또 뭐 한때는 제가 면봉을 덩어리에다 붙여서 날려보내라 이렇게도 했어요. 근데 다리다가 실 같은 거 하면은 안 돼, 안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나무에 앉아서 장애물이 되는 걸 다 잘라버려요. 이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효과가 없어요. 자, 등에다가 면봉을 붙여서 원액을 붙이는 것도 상당히 해보면은 힘들어. 벌 쏘일 때문에 붙잡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면봉을 붙여서 가면은 약을 많이 실어보내니까 효과는 좋을 수 있는데 이놈이 감에서 떼버리면 허당이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벌의 다리가 유연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등어리, 사람이 이 등에 가려우면 손으로 긁어서 뗄 수 있는 것처럼 말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등어리다가 그냥 면봉 붙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가다가 나무에 앉아서 이게 뭘 갖다 또 떠붙였어. 떼버리고 하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면봉을 붙인다면 강력분들을 살짝 붙이면 붙는데 대신에 다리를 잘라버려야 돼. 안 됐지만은 어차피 뭐 안 된 거는 뭐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3분의 1 정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중간다리, 뒷다리를. 네 개를. 앞다리는 놔두고 앞다리는 짧으니까 안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이걸 떼지 못하게 하고 날려보내면은 한 집에 벌을 한 5마리 정도만 날려보내면은 상당히 가서 많은 타격을 준다. 전멸할 수도 있고 상당한 새끼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가차운데 집이 있다면 거기 있는 벌을 잡아다가 근데 날려보내도 언제 날려보내냐? 저녁 때 날려보내요. 해질 무렵에. 왜? 이놈이 농약 묻혀서면 다시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약이 묻은 놈이 쫙 들어가서 그 약 냄새가 한 번이 동시에 다발로 많이 번지야 약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잡아놨다가 저녁 때 가둬놨다가 힘 좀 애꼈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사기도 1cc 주사짜리가 있어요. 조그만 주사, 고로 원액을, 살충제 원액을 등어리에다가 넘치지 않을 만큼 살짝 묻히는 거예요. 근데 말벌도 크기 따라서 흑등말벌이나 이런 저 존말벌이나 적은 것들은 면봉 큰 놈을 붙이면은 너무 무거워서 잘 못 날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냥골 빨간 딱지만큼 절반 정도로 잘라주고 장수말벌 큰 놈은 면봉 붙여도 거뜬히 달고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원액을 그냥 바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올서부터는 또 이제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해줘요. 자,
이제 다니다 보면 또 이 농가들이 해보고서 여러 가지 정보도 줍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빅카드라는 농약이 있어요. 빅카드. 살충제 농약인데, 요거를 이 나무젓가락이나 그냥 풀 같은 거 잘라서 요놈을 핀셋이나 이런 거로 벌을 잡고서 거기다 찍어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려보내고서, 그러니까 한 마리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마리를 해야죠. 근데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약을 묻히는데 이놈은 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으면 막 날아가려고 날개짓을 해. 그럼 날개짓을 하다가 잘못하면 농약 원액이 내 눈이나 내 얼굴도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날개가 파닥파닥 하지 무덕에 누르고서 이렇게 잡고서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이렇게 망이다 해놓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여기다가 쉽게 잡아넣고 쉽게 해서 쉽게 날려보내게끔 이렇게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런 게 찍으니까 이제 비카드라는 농약이 약간 찐득찐득 같다 그럴까? 그래서 어지간히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날려보내고 날려보니까 좀 적게 오긴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거기다가 농도가 좋은 거라든지 아니면 약간 굳은 꿀 같은 거를 조금 더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왜? 비카드라는 농약이 냄새가 안 납니다. 잘 안 나는데 꿀향이 나면은 들어갈 때, 그러니까 벌들이 집 앞에 문지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되죠. 그래서 집이 들어갈 때 안 좋은 냄새가 달고 들어오는 놈이 있으면 두루질 무덕에 막는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꿀을 조금 발라서 이렇게 날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까, 이제 그것도 많은 데이터를 좀 이렇게 가지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자, 요게 흑등말벌이. 여기는 노랗고 여기는 까맣고 등어리가 까맣다고 해서 흑등말벌.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년에 내가 서울에 내 봉장이 오는 걸 잡아서 찍은 거예요. 오는 것들을 사진을 여러 카트를 찍어봤어요. 예. 근데 이게 단단해요. 국내 벌보다 단단하고 민첩하고 머리가 조금 IQ가 높아요. 왜? 국내 벌은 꿀벌을 잡는데 시간을 상당히 요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게 두는 놈이 있으면 이렇게 딱 잡아요. 근데 요 놈은 헤리콥터처럼 딱 이렇게 서서 도망도 안 가고 있다가 행동이 꿀 물고 들어오는 거 두는 거 있으면 탁 날아가서 채갖고 바로 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얼른 가서 잡지 않으면은 벌써 꿀벌 잡아가지고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양봉가들이 저걸 잡으려니까 어떻게 배드민턴 가지고 이리 뛰어갔다 저리 뛰어갔다 하루에 많이 잡으면 천 마리 잡는다. 천 마리. 생각해봐요. 천 마리를 잡으려면 두뇌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아주 가을에는 죽었다 그래. 죽었다고. 그 보통 수백 마리 잡아요. 예? 글쎄, 그러니까 딱 온 걸 보면 얼른 쫓아 막 뛰어가야 하는 거예요. 슬슬 지금 국내 거는 왔다 갔다 한참하다 잡으니까 슬슬 쫓아가서 잡아도 얼마든지 잡아요. 근데 이 흑등말벌이 확실히 IQ가 높은 거예요. 예? 네? 아침 저녁이가 많이 옵니다. 말벌 정류가 네, 공격을 하러. 근데 이 흑등말벌이 자기 새끼의 먹이를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 중에 꿀벌의 가슴살을 갖다 주는 게 85%를 조달한다 그래. 85%. 그러니까 엄청나게 꿀벌을 좋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꿀벌의 사육 밀도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한 18군 정도로 제일 높아요. 2등이 터키인가인데 거기랑도 몇 마리가 차이 나요.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흑등말벌이 번식할 수 있는 제일 조건을 여건이라고 보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십 개씩 싹 해서 2009년도, 10년도에 들어온 게 벌써 10년도 안 됐는데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고서 지금 강원도나 저쪽에 판문점 근처에 있는 거는 내년에는 내가 개성이 입성이다 하고 지금 월동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틀림없이
북한에서 흑등말벌이 출현할 거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 쪽에 이렇게 빨간 띠가 번지고 있는 거고, 여기 중국을 남쪽을 위시해서 우리나라 처음에는 부산서 시작해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여기까지 와서 이게 몇 년 전이 만든 거다 보니까 이렇게 다 번졌어요. 다 번졌어. 자, 여기 보면 흑등말벌이 좋아하는 먹이가 85%를 꿀벌도 좋아한다. 뭐 여기 파리,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고기도 좋아합니다. 자,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소고기 이런 거 놓으면은 그 고기도 잘라가요. 단백질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자, 여기 보면 아파트처럼 계단식 이렇게 됐는데 12단, 13단 이렇게 됩니다. 네? 흑등말벌은. 보통 장수말벌 이런 거는 한 9층 뭐 이렇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보니까 뭐 12층, 13층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전년도 가을에 먹이를 치우던 장소를 자주 오기 때문에 내년 봄에도 거기다가 유인제 먹이를 만들어주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자, 장수말벌은 한 번 공격하기 시작하면 옆에 동이로 가니까 거위다가 말벌 트랩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요게 지 잡는 끈끈이나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뜨뜨덕이 허야 잘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글로다가 딱 뜨뜨덕이 이렇게 데워서 이렇게 허야 잘 벌어지는데 지금 벌리려면 아주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요 벌통 뚜껑이 요 위에다가 이거를 트리코 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놈을 벌려가지고, 예? 벌려서 여기다 날아가지 않게 조그만 돈이나 가슴에 박아놓고 날아가지 않게 하고 여기다가 한 마리만 붙여주면 돼요. 말벌 한 마리만 단순하게 가보면 한 마리만 붙여주면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앉아서 듣고 앉아서 듣고 한 50마리 붙여주면 예, 괜찮아요. 뭐 한두 마리 지만 그 뭐 여기 피해라고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것도 내가 개발을 한 건데 장수말벌을 풍선지는 멀빠지는 딱딱 때려 잡는다면 잡으면은 거기에 가슴이 딱 으깨지잖아요. 때려 잡으니까 네? 보통 잡으면 사람이나 이런 뭐 커져서 피나는 거. 그리고 여기다 벌 몇 마리 잡아 놔봤어. 그러면 항상 벌을 보다 보는데 장수말벌이 여기 와서 앉는 거. 앉더니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동료의 가슴살을 이빨로다 딱딱딱딱 옮겨가지고 가지고 날아가는 거. 예?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가 죽어 있는 거를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 새끼를 먹이를 갖다 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또 이놈을 슬그머니 치워봤어. 그때 옆에 다 보니까 여기 찾다 없어서 요 놈을 또 찾아와. 네? 한 번이 다 못 가지고 가니까 잘라가고 나서 끌어내. 그리고 또 저 한 번은 매미를 잡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나. 매미가 나 죽었다고 팍! 하고서 막 땅에 구부러. 근데 보니까 말벌이 딱 달라붙어서 시계에서 매가 뻥이나 새 가지를 잡으면은 이게 날라가려고 막 거듭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다리를 모이고 안 놓잖아. 내 눈을 놓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매미한테 친구가 쏴서 죽여가면서 안에 가면 나머지는 매미를 결국 공격으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미가 살아있는 놈을 딱딱딱딱 매가 뚜껑에 머리를 먼저 쪼아서 그 동료를 뚫고 죽이는 것처럼 그러면서 매미를 가슴살을 끌어가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이 다 못 가져가면은 그 다음에 또 갔다 새끼 주고 또 와. 내가 이런 것을 유심히 보고서 실험을 해본 거야. 아, 그 이놈들 공격하는 게 너무. 그래서 말벌을 여기는 처음에는 뭐 두세 마리 붙여주라고
두세 마리까지도 필요 없고 한 마리만 붙여주면은 무조건 옵니다. 싱싱하고 썩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공격이 시작됐다면은 제일 작은 마리만 피해를 주는 거는 말벌 때 그거 중요해요. 그러면 가서 걱정 안 하고 다른 위로 이 장수 말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데로 갈 것도 없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냥 일부러 가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올려놓으면 이것만 놓고서 다른 데 일부러 와도 다 여기가 달라붙어. 근데 여기가 이제 한 50마리 달라붙으면은 붙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말벌을 붙잡고 일어나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수말벌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설탕물이 흘러나온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원래는 옛날에는 설탕물이 흘러나온 자리는 도봉이 대들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물로 다 닦아버렸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 자, 여기 설탕물이 흘러나왔다? 그럼 집이 갈 때 저녁 때 되면은 무조건 이걸 하나 여기다 무조건 펴놓고 다른 데 있는 거든지 자든 거든지 하나 여기다 놔. 그러면 여기서 설탕물이 땅속으로 배어들면서 여기에 세균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시크름한 냄새가 나면은 한 이틀이나 하루만 되면은 말벌이 여기로 이 봉장주의를 딱 배회하다 보면은 어? 야, 저기 내가 좋아하는 먹이가 저기서 냄새가 나는구나. 딴 데로 안 가고 요로 옵니다. 요로 오고서 여기다가 말벌 동료 하나 딱 붙인 거를 놓으면은 딱 여기 가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여로 일단 앉아. 앉으면은 여기서 죽고 죽으려고 버리적거리고 막 살려달라고 하면은 딴 놈은 또 와서 앉고 또 와서 앉고 계속 앉아요. 그래서 절대로 설탕물이 흘러나온 자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언제든지 놓고 가라. 저는 여지껏 조합장 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벌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거 지켜가면 어떻게 해 내가. 예? 그전이 뭐 토요일 날도 근무하는 날이면은 일요일 하루밖에 없는데 집에서 수서에서 저기 양주까지 10km인데 일요일 날 하루만 갔다 오거든요. 그렇다고 그 안에 사람을 두고 말벌 지키는 거 해봐야 타산도 안 맞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없을 때는 50통까지 죽여요, 1년에. 예? 말벌이 와갖고 한 50통 죽입니다. 기본적으로 30군 내지 50군을 매년. 이거 만들고 나서부터는 한 15군 미만으로 줄여요. 1년에 공격하는 확률이. 이것만 해놓고 오는 거예요. 맨날 가서. 그래서 설탕물 새 나왔다면 하고 설탕물이 새 나온 데가 없다 하면은 주로 어디가 공격을 제일 먼저 하느냐 하면은 교미상, 사군상 여기가 제일 많이 공격률이 높아요. 왜? 애따로 있으니까 자기들이 공격하기가 좋고 꿀벌들이 대들지 못할 것이다 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이 교미상, 사군상을 따로 설치한 데가 제일 공격이 적고 이렇게 줄로 해놨을 때는 어디를 제일 공격을 잘하느냐 하면은 이 앞에 풀이 없는 통 공격하기 앞이가 딱 타져 있는데 출입구 앞에 벌이 조금 있는 거 어지간히 나와 있는 거 요걸 제일 공격을 잘합니다. 습성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일부러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깨나 다른 풀을. 그래서 여기서 수북수북 커서 말벌들이 여기에 공격을 나니까 장애물이 맞아서 무더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대신에 꿀벌도 다니기 어렵고 꿀벌이 다니다 보니까 이 풀하고 좀 곡식하고 몸에 닿다 보니까 화분이 떨어져. 또 이슬이 묻었을 때 이슬 맞고 하면은 아깝게 뭉쳐온 화분도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어디를 며칠씩 가야 된다 불안하다 하면은 여기다가 설탕물을 한 사발 부어비려. 아깝지만 아까워하지 말고 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한 사발 부어놓고 요거를 펴서 말벌만 잡아서 하나 놓고서 갔다 오면은 거기가 오면은 여기 와서 죽습니다. 예? 꿀벌은 안 돼. 꿀벌 해서는 안 되고 꿀벌은 여기 와서 장수말벌이 죽인 것이 많이 쌓이면은 요 버리적거리는 거 썩지 않은 거 요놈을 물고 가서
가슴살만 떼서 새끼를 줍니다. 그거는 와서 잡아가요. 그 꿀벌만 드나들 수 있는 건물을 치는 데도 있다. 예, 예. 근데 그게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물을 조그만 걸 치면은 꿀벌이 일단 그물에 앉았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앉는 자리, 요 가까운 여기에 많이 앉거든요. 그럼 거기에 앉아서 또 잡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꿀벌은 자유자재로 다니고 말벌은 못 다니게 하고 그랬는데 요런 걸 이제 또 내가 착안을 해서 철망집에다가 그 닭장 철망이라고 있어요. 예? 을지로 가서 철망 전문 하는 데에서 공장에다 부탁을 해서 닭장 철망은 길이가 40cm인가 45cm인가 이 정도 딱 맞췄어요. 일부러 그때 조합원들 한 바퀴씩 내가 주었죠. 이러면은 닭장 철망은 군형이 이만해요. 이러다 보니까 꿀벌은 그로 휙휙 다닙니다. 걸리지 않고. 근데 말벌은 크니까 날개가 거기 들어가면은 턱 걸리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철망이 앉아서 붙어서 죽이질 못해요. 대신에 철망이 무게를 견디면서 이렇게 쭉 쳐져.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장속 철사로다가 이렇게 받쳐줘야 돼.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틈이 많으면 이런 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벌을 총총 넣으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쩌다가 이것도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붙어서 못 잡아보니까 요로 이제 철망에 앉았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고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또 나오질 못해.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도 불안해요. 자기도 잘못해서 붙잡히면 죽거든요. 꿀벌들이 집단위로 붙으면은 이 장수 말벌도 죽이는 게 꽤 많아요. 내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벌의 습성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꿀벌은 자유자재로 다니고 말벌만 장애가 되는 거. 이런 것을 한번 개발도 제가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은 장수 말벌 피해는 요 앞에다 어떤 설치를 하면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1년 선배가 요 시흥분이 또 벌은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다가 꿀벌은 들어가고 말벌은 못 들어간 걸 올해 개발해서 팔았는데 꽤 팔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까도 만났는데 근데 어쩌거나 뭐 인저 초년생이 그런 걸 만들어 팔았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뭐죠? 아이디어지. 근데 어쩌거나 그런 걸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자문으로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미 제품이 나온 데서 나한테 얘기하니까 말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전업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돈 많이 들여서는 잘 안 합니다. 예,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서 말지. 예. 그래서 요새 이제 벌 몇 통 안 되는 사람들은 그물을 친다든지 이런 망을 거기다가 하나씩 그 된 플라스틱으로 갖다 한다든지. 근데 이제 플라스틱도 꿀벌은 다니기 좋고 장수말벌만 집단 공격을 무더게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그게 효과적이에요. 옛날에도 장수말벌이 접근하지 무더게 철망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있었어요. 60년대나 이때도. 예. 자, 제가 70년대 강원도에서 있다가 쌀이 보고서 충남 아산 쪽으로 들깨보러 오면은 밤새고 왔으니까 아침에는 새벽에 벌 풀고 오전에는 자고 오후쯤 나가봅니다. 봉장에. 그러면 오후에 가면은 장수말벌이 습격을 해서 몇 통까지 죽이는 걸 봤느냐? 하루에 10통. 차례대로 10통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그냥 뻘겋게 다닙니다. 장수말벌이. 그 막 널빤지로 면포 쓰고서 잡지요. 그러면은 100마리 잡아요. 100마리. 그러니까 한 100마리 정도가 오면은 쉽게 해서 장수말벌이 그냥 한 집게 아니고 뭐 두 집게, 세 집게 오는지 모르지만은 10통을 하루에 죽이는 것도 내가 당해봤어요. 거짓말 아니라. 예. 그러면 진짜 속 터져요. 예? 하루에 와서 10통을 그냥 쫄아내 죽이는. 그때는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었으니까 막을 길도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런 것도 개발을 한 겁니다. 특히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먹이가 다른 데서 구하기 어려울 때 꿀벌을 습격을 잘해요. 또 봄에 일찍 해빙이 돼서 봄이 일찍 찾아오면은 겨울잠 자던 말벌이 일찍 깨어나면은 일찍 집을 짓고 안락기 시작하면은
가을에 말벌을 가을까지 그 생산하는 시기가 길어지니까 말벌이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 장마가 길었다든지 비가 계속적으로 와서 새끼를 번식을 적게 했다 그러면 가을에 피해가 적습니다. 또 겨울에 추워가지고 월동 날 때 그 중에 일부가 많이 죽었다 그래도 피해가 적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피해가 제일 적으냐, 강원도 고냉지 지역. 여기는 겨울철이 길고 봄에 늦게 오고 가을이 일찍 오니까 번식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개체수가 확실히 적습니다. 있긴 있지만. 또 이 포도나 이 흑등말벌이나 이런 것들이 사과나 포도도 잘 파쳐먹어요. 그 당액 이런 거를. 그래서 요새 흑등말벌이 오니까 파과라고 해서 사과가 흠집나는데 다 파먹어서 파과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래. 그래서 과수원 주변에서는 이것 때문에 피해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들깨꽃이 피면 이런 데도 말벌이 많이 와서 꿀벌을 잡으러 대듭니다. 예. 유인제는 설탕물을 물을 많이 타서 썩이면 유인제가 돼. 거기다 막걸리나 거기다가 포도즙 있죠. 포도즙 원액 그놈을 조금 적당히 섞으면은 말벌이 제일 좋아하는 유인제가 돼요. 뭐 돈 안 주셔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포도 먹으면은 양봉인들은 그냥 절대로 버리지 말고 껍질을 못 해놨다가 썩기 전에 얼른 가서 그 설탕물에다가 주물주물 해갖고 다 포도가 우러나게 하고 나중에 가서 채로 걸러서 껍질만 걸러내면 되겠어요. 자, 뭐 포획기로 잡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아니면 빠져 죽게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요새 올해 보니까 무화과 있죠. 예? 무화과 박스가 올해 페트로 나온 게 있어요. 올해 처음 봤는데 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옆에 공기꾼형 손 잡는 데가 공기꾼형이 딱 말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자, 거기다가 넣어놓고 뚜껑을 덮으면 빗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거든. 비가 오면 맹탕 되니까. 그러면은 냄새 맡고서 고루 겨 들어갔다가 빠져서 헤엄쳐져 못 나오지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페트병이다 하면은 페트병도 들어가서 빠져 죽긴 하는데 이 면적이 적어. 그러니까 몇 마리 안 들어가면 거기가 꽉 차서 이게 어떻게 돼요? 다른 동료의 식에서 몸뚱이를 타고 다시 겨 나와요. 예? 물에 빠지지 않는데. 그래서 넓은 게 좋습니다. 말통도 좋고 흔 뭐 페트로 된 거 넓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빠져 죽고 죽고 많아지면은 나중에 그놈을 다시 채로다가 걸러가지고 남은 건 붓고 모자르면 다시 유인제를 추가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돈 안 드리고 말벌 포획기 노릇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요새 아파트에서 사는데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날 무화과 그 박스가 있다면 가서 얼른 주워와요. 뒀다 쓰려고. 예. 뭐 여러 개 해놓을수록 좋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반 유인제보다는 흑등말벌이 덜 유인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놈도 포도즙이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 내가 보니까 지난해 서울 처음 올 때 보니까 보온덮개 있죠. 보온덮개를 땅에다 깔아놓고 거기다 설탕물을 몇 대박을 부어놔봤어. 그랬더니 여기서 신냄새가 나잖아요. 예? 발효가 돼서. 근데 거기에 흑등말벌이 여러 마리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것도 내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즙을 좀 많이 넣고 일반 말벌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잘 잡힐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아래다가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철망 같은 거로 크게 옛날 어항이나 파리어항처럼 이렇게 내가 만들어도 됩니다. 조금 손재주가 있으면은. 예? 그러고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나갈 때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는 점점 좁아져서 이게 균형 찍게 하고, 여로 들어가서는 여로 나가려고 하다가 여로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계속 다니다가 이 균형을 찾아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말벌 트랩을 하나 한쪽에다 설치해 놓으면은 계속 다니다 여기 붙어서 죽어요. 그래서 아래로 흘러버리고 흘러버리고. 내가 다 그것도 한 두 개 사다가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뭐, 자, 그러고 여러분들이 꿀 뜰 때, 아, 채로다가 받치든지 아니면 스타킹으로 받친다든지 해서 찌꺼기나 또 아니면 밀랍 부스러기나 아니면 유충이나 이런 걸 걸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다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버리지 마세요, 양봉가들. 이게 좋아하는 말벌의 유인제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물만 타면 돼.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냥 뚜껑 큰 데다가 계속 담아놓고 이렇게 막아놨다가 나중에 물만 타가지고 유인제로, 전 절대로 안 버려. 허다한테 밀도를 했잖아요. 밀도를 봉개 헌꿀을 많이 뜨면 어떻게 돼요? 봉개를 계속 밀도로 깎아서 허다모는 밀도 물이 달짝지근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놈은 이제 밀도를 한 그 봉개를 꿀을 마는 거는 다 따라서 이제 주물주물하면 이제 벌집이 다 부서지니까 꿀이 쫙 빠져요. 그러면 이제 싹 받치고 고놈을 가지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밀을 끓이고 나서 그 벌집에 묻어있는 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도가 꽤 나와요. 그 놈도 갖다가 버리지 말고 말통에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렇다가 나중에 유인제로 쓰는 겁니다. 대신에 당도가 높으면 물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꿀벌이 안 되들 만큼 당도가 뭐 한 당도가 한 뭐 5% 미만 되려나, 나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하여튼 꿀벌이 되들면 물을 더 추가하면 됩니다. 조금씩. 네. 그래서 채밀할 때 나온 찌꺼기를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자, 여름 같은 때는, 자, 월동 식량을 지금 준 게 있잖아요. 자, 봉개를 한 거는 여름 장마질 때도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게 묽어지지 않아요. 봉개를 하지 않은 월동 식량은 여름 장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부가 습도가 높으니까 습기를 막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니까 꿀이 묽어지고, 꿀이 묽어지니까 소비서 흘러나와. 거기다가 발효가 돼. 출입구 앞에 흘러나와. 그럼 아주 말벌이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빈통에다가 그런 소비를 몇 장을 넣고 여기서 꿀 조금씩만 흘러나오면은 말벌이 아주 좋아서 와. 그럼 요걸 갖다가 여기다 딱 설치해. 예? 그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 붙어서 침이 오는 것을 계속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자, 요거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와서 공격하는 놈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와서 죽이는 거죠. 자, 이제 너무 많으면은 혹시 더 많이 와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은 요놈 가지고 찍을 것 같다면 하나 옆에다 또 넣는 거예요. 한쪽으로 조금 밀어놓고. 그럼 이제 이놈 잡히다 안 되면 여기가 또 잡힙니다. 주로 요 공격하던 제일 가까운 데다 하셔야 돼.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말벌이 와서 이놈 잡아 더 주워다 먹으니까 여기다 놓으면 어떠냐? 저도 처음 여기다 놔봤어요. 그랬더니 안 돼. 여기다 놓으니까 꿀벌이 죽어. 예? 꿀벌이 죽고 또 여기다가 붙여놔봤어요. 전면에다 붙여놨더니 꿀벌도 붙는 데다가 말벌이 붙었다가 아래로 다 흘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위 가까운 데다가 놓고 날아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 제가 해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요 놈이 순놈입니다. 요 놈이 순놈이요. 자, 이 촉각이 적어도 한 15%, 20%까지 되려나, 이 정도 길어요. 이 촉각이, 순놈이. 내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요 두 번째 마디가 파장이라고 해서 파도 치는 물결처럼 돼 있어요. 요 두 가운데가. 자, 요거는 땡피도 그렇고, 일반 말벌도 그렇고, 장수 말벌도 그렇고, 아마 저 흑등 말벌은 내가 아직 많이 겪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흑등말벌도 이렇게 생겼는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많이 와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흑등말벌도 일반 말벌이 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지 않을까 하고, 또 한 가지 틀린 거는 요 끝머리가 여왕벌이나 일벌은 빼주게요. 침만 나왔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수퍼는 여기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뭉뚝합니다. 요 세 가지가 틀려. 그러면은 요런 거 술 담을 때 빼버리시고, 요런 건 손으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쏠 침이 없기 때문에. 예. 요게 10월 초까지는 잘 안 나와요. 10월 중순 이후에 11월 초까지는 이 수퍼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자, 요거에 말벌 트랩에 붙은 거를 네 개를 제가 보내봤어요. 하나에는 장수 말벌 수퍼리 네 개, 일벌이 세 마리, 검정 말벌 하나, 장수 말벌이 여왕벌이 일곱 마리나 붙었어요. 예? 또 요거는 열아홉 마리 붙은 것 중에, 아니, 맞아요. 그래서 장수 말벌이 열 개, 또 검정 말벌이 세 개, 장수 말벌 여왕벌이 24마리나 붙었어요. 예?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장수 말벌이 이렇게 32.4%나 나오더라. 10월 말서 11월 초에 잡으면은. 그렇게 어떻게 돼요? 여왕벌을 잡으려면은 진달래꽃 필 때부터 아가씨 때 잡으면 100%지만은 요 가을 늦게 잡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게 많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그냥 별로 이제 안 오니까 내남보다 하지 마시고, 이때 벌통 앞이나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 말벌 트랩을 설치해 가지고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여왕벌을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에는 거미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벌 피해 못지않게 많아요. 왜? 한 자리에서 오래 기르다 보니까 이것도 먹이 사슬이 좋아지니까 번식이 많이 돼서 그렇거든요. 특히 무당검이라고 해서 파란 거, 이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널빤지로 잡는데, 널빤지로 잡으니까 손 아파, 무겁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지난번에 안 갖고 왔나 내가, 페트병 있죠? 페트병 1.5리터나 1.8리터, 2리터짜리 발로 마개 열고 꼭꼭 갈아버려. 그럼 넙죽 허위에 다시 늘어나도 넙죽해집니다. 그러고서 그 군형에다가 딱 맞는 막대기를 깎아서 꽉 밀어넣어. 그래서 거 위에다가 못을 빠지지 않게 두 개만 박아요. 움직이지 않게 두 개. 그러면 이게 아주 가뿐해. 예? 그래서 거미 잡는 데는 제일 좋아. 한 자루는 뭐 한 1m 조금 안 되게 이 정도 해갖고, 너무 길어도 둔하니까. 예, 이러야 한 번이 나가면은 수백 마리 잡습니다. 한 봉장에 벌 100통 정도를 몇 년 놨다면 몇백 마리 잡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거미줄 하나에 보통 10마리 이상씩 걸려요. 그러면은 10마리 곱하기 해보세요. 예? 수백 마리. 그래서 또 이 산속의 소나무밭에는 꽃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저 거미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야. 소나무밭 속에 엄청나게 많이 걸려 죽습니다. 왜? 프로폴리스를 채집하러 갔다가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봉장 반경 한 100m, 200m 안쪽에는 계속적으로 가을에 잡아주셔야 돼. 일찍 잡을수록 잡기가 수월하고, 늦게 잡을수록 높은 데로 올라가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찍 잡으면 6월 같은 때는 어떻게 돼요? 한가운데 새끼가 모대모대 있어요. 조그만 게. 그런 때는 그냥 불이나 농약을 쳐도, F킬러만 쳐도 금방 죽일 수가 있어. 어? 수백 마리를. 근데 요놈이 분산돼서 개체가 하나씩 번져가면은 점점 얕은 데로 퍼지고, 또 멀리 퍼지고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높은 데는 이게 낚싯대 같은 걸로 큰 장대로 잡아야 하니까, 한 마리 잡으려면 몇 배의 시간과 힘이 들어가요. 예. 자, 그래서 말벌 못지않게 거미가 많을 때는 벌이 늘어나지를 않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니까 말벌 이상각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뭐, 자, 열 마리 이상씩 되잖아요. 이렇게 다 죽어요, 이게. 자, 이 근처에 봉장 옆에 전봇대에 전기줄을 총총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다가 거짓말 아니라 초코 그물치대 돼요. 그놈들도 아주 알아서. 그러면은 벌 날아가는 데에 초코 그물처럼 계속 걸려 죽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거미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자, 요런 포획기를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먹이 사슬을 해주면 요로 겨울 나와서 날아가서 여기서 빙빙빙빙빙빙 돌다가
요로 다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 내가 아침에 가보니까 다섯 마리가 들어왔는데 저녁 때 갈 테니까 세 마리밖에 없어. 두 마리가 간 곳이 없어. 아, 요놈이 계속 방황을 하다가 요 군영을 찾고 다시 나갔구나. 그래? 너는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말벌 트랩을 한쪽에다가 딱 설치해 놨어. 들어왔다가 금방 제 군영 찾아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빙빙 수없이 돌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붙어서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다 죽은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여기 돌아다니다가 붙어서 죽고 붙어서 죽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죽습니다. 이건 봄에 아가씨 때 잡았는데 이에 한 해에 한 20마리 정도 장수 말벌을 잡고 일반 말벌 한 7, 80마리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잡아보니까 여기도 유인제 넣고 요로 들어가면 못 나와서 죽는데 몇 마리 안 참아내 여기가 꽉 차버려. 그 불편스러워. 차라리 아까 얘기한 무화과 박스 넓은 것이 더 낫더라. 빠져 죽게 하는 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까 요거 순놈이 이렇게 파장이 있다는 거. 자, 소충도 피해를 입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벌집 그냥 놔두면 이 벌레지가 1년에 두 번 번식을 해요. 처음에는 몇 마리 없어요. 한두 마리나 벌집 하나에 여기 소비 넣으면 요놈이 나와서 나방돼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여기다가 알을 까놓으면 적어도 150마리 내서 한 300마리 까놔요. 그럼 그놈이 다 부화돼서 긁어먹으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소광대하고 철사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못 써요. 그래서 첫 번에 5월달쯤에 한번 빈통에 소비를 부어서 이렇게 거미줄 치고 허옇게 간 게 있으면 칼로다가 쫙 긁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죽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없습니다. 소충이. 근데 이 소충 나방이 저녁에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요런 데다 알까놔요. 요런 데다가. 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럼 요놈이 부화해서 요로 겨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봄에 화분을 받잖아요. 에? 화분을 받으면은 화분 체분기서 놔서 팔다 보면 먹다가 부화돼서 소충이 나와서 난리가 나요. 근데 이런 데 있던 알이 그 화분 속으로 들어가서 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화분을 팔으시면은 벌레가 생길 수가 있고 그걸 방지하려면은 냉동실이나 냉장실에다가 놓고 먹어라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상온에다 놓다면은 꼭 생깁니다. 예? 소충 알이 부화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일회화탄소를 화공약품에 가면 파는데 이거를 갖다가 통을 비닐로 밀봉을 하든지 플라스틱 통 큰 놈을 사서 거기다 넣고 밀봉을 하고 소비 넣고 넣으면 알이나 번데기나 다 죽습니다. 성충까지 일회화탄소를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일회화탄소도 휘발이 잘 돼서 불날 화재가 있고 내가 그릇에다 넣어보니까 이런 급속에다가 1리터짜리를 사다가 따로 넣어봤더니 이게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다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유리병 아니면 질그릇 쇠로 된 거 이런 데다가 넣어서 뚜껑 열어놓으면 됩니다. 자, 개미 피해도 많은데 이건 농약 줘서 이게 엄청나게 3단 벌이 다 죽었어요. 내가 여지껏 다녀본 중에 이렇게 죽은 건 처음 봤어요. 했는데 제일 문제가 다른 것보다도 개미 피해를 요새 많이 입어요. 개미 피해. 개미 피해 입는데 내가 그 사진을 여기다 안 올렸네. 개미 약이 원래는 그 살충제를 개미를 죽이는 살충제를 표기하면은 이게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양봉인들이 이 농약 저 농약 쓰다 보니까 어느 농약이 잘 듣는다고 알려줘서 내가 그 사진을 여기는 빠쳤네. 내가 그때 요거 보낼 때만 해도 그 사진이 없어서 그렇나. 어쨌거나 다음에 내가 알려줄게. 요거는 그래서 개미도 어느 개미가 피해를 주느냐 하면은 제일 개미 중에서 적은 개미, 쬐끄만 거, 요게 와서 벌 다리를 물고 늘어져. 아주 조그만 게 깡다기가 있어가지고. 예, 물고 늘어지면은 식에서 벌이 막 해도 안 떨어지고 지랄하고 해서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가 습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벌들이 도망갑니다. 분복 나온 것처럼 다 도망가. 분복 나온 거는
반을 두고 가지만은 개미가 습격을 해서 도망가면은 날르지보다는 어린 자식들만 놔두고 다 가, 다. 그 내가 여기 부천에 신앙촌 거기 쓰레기더미다가 벌을 아가씨처리 놔봤더니 아니 하나는 집에 갔다 하니까 몇 통이 분봉 나왔어? 아니 왕대도 없었는데 왜 분봉 나왔어? 그랬더니 분봉이 아니라 다 도망간 거야. 그러고서 개미가 습격하는 이 가통 한 줄 10통 났다 20통 났다면 제일 가시가 제일 공격이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 통들은 꿀도 안 물어와요. 아가씨 차례. 그거랑 맨날 개미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이 개미가 많은 데는 여러 통 절단 납니다. 도망가서. 예, 그래서 꼭 이 쓰레기 매립원 자리 또 내가 어디서 또 피해를 입었느냐면은 방앗간 이 정부미 양곡 방앗간을 영단 방앗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쪽 밭에다가 그 벼 저장 창고가 있어요. 거기서 큰 데서 한번 출하하면 그 바구미랑 뭐 이런 게 부스러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거 쓸어다가 갖다가 밭에다 넣고 매립으니까 개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공간에서 이 개미가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그에 거기다 놨다가도 또 피해를 내가 두 번 입어봤는데 그 아주 적은 개미가 여름에 여기 장마철에 이 벌통 안에서 잔뜩 있는 거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 거는 피해를 그렇게 안 줍니다. 꿀은 빨아먹을 망정 벌을 공격은 안 해. 근데 불과 땅속에서 몇십 마리로 다 사는 집단 개미가 피해를 준다는 거. 불개미나 큰 개미는 안 줘요. 불개미는 오히려 여기서 다니며 백모병이나 석구병이 걸려서 물어낸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 역할을 해. 죽은 벌 같은 거 물어가는. 근데 피해 주는 거는 제일 적은 개미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개미가 많은 데에서 피해를 입는 데는 벌통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쇠로다가 3발이나 4발이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가 벌통을 눕혀 올려놓습니다. 개미 공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달리 올려놓은 게 아니라. 예.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 이렇게 해서 병충해 관리를 지금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요즘에 뭐 두꺼비나 이제 추워서 안 들어가는데 두꺼비는 어떻게 돼요? 아니 두꺼비는 그냥 저녁에 잡아주시고 두더지가 이제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데 아주 두더지가 다녀도 골치 아파요. 두더지는 파랑개비를 해놓으면 안 온다 그래.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줬죠. 예, 그래서 땅에 두더지 잡는 것도 있으니까 잡아주시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지는 지약을 최대한 잡아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